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군요. 시작하면 안 되겠습니다. 다시. 왜 안 켜져? 띵뽕띵. 소리 안 나네. 그래서 이제 본문 시작합니다.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중2 구미 정도 성공 5과 문장들은 쭉 익혔고 다음에 선생님이 주문한 게 뭐냐? 영어 문장을 보고 그 녀석을 해석은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하고 나서 그 다음 문장이 뭔가였습니다. 다음 나올 내용이 우리말로 할 수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자,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투란도트고요. 가장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제목이니까 여기에 이제 뭐 일단 제목의 가장 특징적인 건 뭐 이런 거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그래서 그렇죠. 최상급 표현과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부분에 전치사 뭐가 사용된다는 거 이런 거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 자, 일단 뭐 이제 뭐 공연에 오페라 왔더니 이제 뭐 배우들은 안 나오고 어떤 아저씨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막은 이렇게 닫혀 있겠죠. 그래서 막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막이 닫혀 있는 앞에 어떤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어, 안녕한다 뭐 오늘 뭐 할 건데 뭐 이런 거 할 거야 라고 소개하는 그런 시작하기 전에 어떤 뭐 안내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뭐 환영한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공연하다가 뭐예요? 퍼폼이겠죠. 그 다음에 예정을 얘기하는 거죠. 예정을 얘기하는 뭐 퍼폼이라는 동사가 들어가 있는 예정을 얘기하는 표현이고요. 뭐 그 다음에 이런 쉼표를 보고 그냥 일반적인 쉼표가 아니고 동격의 쉼표라 했습니다. 뭐인 뭐 내 친구인 뭐 지아코모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 됐습니까? 어느 나라 사람인 것 같아요? 이탈리아. 그렇죠. 이탈리아 사람이죠. 됐습니까? 한 몇 세기 사람이죠? 17세기고 1600년대면 17세기죠. 17세기 사람이죠. 17세기 이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인데 뭐 지었다는 얘기 나올 거고요. 계획을 막으라는 거고 뭐 퍼폼이라는 어휘가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문장은 자 투란도트에 대해서 이제 간략적으로 또 소개하는 거죠. 그렇죠? 다른 많은 유명한 오페라 비교하는 거죠. 뭐뭐처럼 이런 말입니다. 이거 뭐 전치사 못 씁니까? Like 같은 거 쓰겠죠. 다른 많은 뭐 언어든지 어든지 뭐 디어든지 뭐 이런 거 생각할 거고요. 뭐 유명한 F로 시작하는 더위도 들어있겠고요. 투란도트는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 영어로 뭐고? 이탈리아어. 얘는 이탈리언이죠. 이탈리언. 어디에 이탈리가 사용되고 어디에 이탈리언이 사용되는지. 됐습니까? 뭐 이탈리안 있어야 될 자리에 이탈리안 있어야지 이들이 있으면 안 되겠고요. 거꾸로도 안 되겠죠. 예, 전체적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다른 많은 유명한 오페라들처럼 투란도트는 무슨 어로 돼 있다? 이탈리아어로 돼 있는데 이탈리아어로 돼 있는 이유가 오페라라는 장르가 어디에서 이탈리아에서 언제 16세기에 뭐 했기 때문이다?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이거 무슨 시제일까요? 이건 현재죠. 팩트니까. 이거 무슨 시제일까요? 과거 시제. 과거로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동사의 시제들 조심해야 되겠고요. 투란도트가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는 건 사실이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지아코모 푸치니가 투란도트를 썼다라는 표현은 무슨 시제로 해야 되겠지만 이탈리아어로 썼다라는 표현은 무슨 시제로 해야 되겠지만 과거 시제. 해야 되겠지만 투란도트가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다는 건 지금도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잖아. 이건 현재로 표현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과거 시제로 해야 되겠고요. 오케이. 뭐 이건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전치사 뭐 쓸까요? in 쓸 거고 이거 전치사 뭐 쓸까요? in 쓰겠죠. 이거 where에 대한 대답인데 나라처럼 넓으니까 in이고요. 이거 when에 대한 대답인데 in 쓰겠죠. 뭐 그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뭐 이탈리아어로 돼 있으니까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이나 뭐 영어를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다. 쟤들이 뭐라고 막 지키는 거 알아들을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해주고 있다? 줄거리부터 내가 먼저 쭉 이런 줄거리다 라는 거 얘기해주고 나서 보란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에 대한 대답. 시작 언제 해? 미래. 미래 하지만 절대로, 그렇죠, 버르장머리죠. 여기 있는 문법. 됐습니까? 버르장머리 없이 뭐 쓰지 말란 얘기 할 거고요.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그 다음에 뭐 하고 싶다 라는 표현은 want를 쓸 수도 있고 would like를 쓸 수도 있겠죠. want든 would like든 전부 다 뭐 좋아한다? to 좋아. to를 좋아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에게 엄마야? 그렇죠? A에게 B를 말하다 라는 표현이죠. A에게 B를 말하다. A 말하다 라는 동사가 많은데 A에게 B를 말하다 라는 표현은 tell A, B. tell A, B를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다. 그 다음에 줄거리를 영어로 어휘가 뭐죠? storyline 이라는 표현을 쓰겠죠. 됐습니까? 뭐 뭐뭐의 라는 표현은 점 찍고 S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전치사 뭘 쓰기도 한다? of를 쓰기도 하죠. 됐습니까? 보통 점 찍고 S는 사람의 소유일 때 점 찍고 S 뭐뭐뭐 제임스 하고 S 붙여갖고 제임스의 이렇게 하는데 이건 사람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점 찍고 S를 할 수도 있지만 of를 쓰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인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얘를 먼저 얘기합니다. 영어 표현에서 The storyline of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충분히 얘기해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이어질 내용은 당연히 줄거리가 뭔지겠죠. 됐습니까? 자, 그게 아니네요, 아직. 됐습니까? 자, 줄거리를 얘기해 주려고 하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네요. 줄거리 이유 얘기해 주려는 이유, 왜냐하면 뭐 하게 될 거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줄거리를 알게 되면 그것을 더 잘 감상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줄거리 스토리라인을 얘기해 주겠다. 그러니까 스토리라인을 얘기해 주려는 이유가 그 다음 문장이네요. 됐습니까? 자, 감상하다가 뭐죠? appreciate는 조심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였죠. appreciate가 뭐 대신 쓸 수도 있습니까? thank you 대신 쓸 수도 있다 그랬어. thank you 대신에 I appreciate you. 그때 appreciate는 고마워하다지만 이와 같이 감상하다, 뭐 곰곰이 생각하다, 진가를 알아보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다 했습니다. appreciate라는 단어 조심해야 될 거고요. 자, 여기 무슨 시제? 미래 시제. 오케이. 여기 무슨 시제? 미래 시제인데 여러분들 뭐 줄거리 알아 몰라? 아직 네. 모르잖아. 내가 얘기해주면 알게 될 거잖아. 네. 저 마찬가지 아까랑 똑같은 거죠. 아까는 뭐에 대한 대답에 뭐 넣지 말라는 거였냐면은 when에 대한 대답에 버르장머리 없어지지 말라는 거. 시간의 부서들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가 사용될 거냐면 만약라면 조건문이라 했죠. 조건문에도 절대로 will을 넣지 않고 현재 시제로 대신한다라는 거. 오케이. 그런 표현들이 있고요. 제가 뭐 하나 안 드렸네. 그런 내용이 이어질 거고요. 뭐 그 다음 문장은 뭐가 어울릴까? 어떤 내용이 어울릴까?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는 한 덩어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목 나왔고요. 됐습니까? 투란도트 뭐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뭐 그러니까 사랑하고 위험한 건 서로 상반되는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네. 도대체 왜 투란도트가 왜 가장 위험한 사랑일까?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뭐 궁금증으로서 궁금증 제목은 뭐 특히나 이런 소설이라든지 이런 오페라 같은 이런 것들은 어떤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 오늘 밤 뭐 할 거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우리 오늘 뭐 할 건데. 그렇죠? 소개하고 있죠. 오늘 할 공연 소개하고 있고 그다음 문장은 우리말로 뭐였더라? 자, 오페라라는 장르의 일반적인 얘기를 하죠.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뭐 언제 어디서 시작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 말로 돼 있다라는 문장이 우리말 문장이죠. 그 다음에 그렇죠? 네.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은 뭐였습니까? 자,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다라는 거 가지고 다음 문장에 우리말 뜻이 이어지죠.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으니까 뭐?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해줄 거다? 줄거리 알려줄 거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네. 됐습니까?
해.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줄거리 얘기해주고, 줄거리 얘기해주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죠. 됐습니까? 왜냐하면 줄거리 알면 더 제대로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 그 다음 문장이 이제 줄거리를 얘기하는 거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영어 문장 쭉 보겠습니다. 그래서 true and true고요. 최상급이니까 the most dangerous love. 그래서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mother world. In the worl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최상급이니까 이런 거 좋아한다. 됐습니까? dangerous라는 형용사는 est 붙이는 게 아니고 most, more 이런 식으로 비교급 최상급 한다.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치사 in 붙었다. 이런 것들 얘기했고요. 환영한다. Welcome everyone. 이런 식으로 시작하겠죠. Welcome everyone. 언제? Tonight. 우린 공연할 거야. We are going to perform. 하면 되겠죠. We are going to perform. What? Giacomo Puccini's Turandot. 나오죠. Giacomo Puccini's Opera Turandot. 됐습니까? 원래 여기 쉼표 있어야 되는데 안 했네요. Welcome everyone. 그래서 be going to 해서 뭐뭐 할 계획인데 perform이란 단어 알아두라 했습니다. 명사형은? performance. 그렇죠. ance를 붙이죠. performance. 됐습니까? performance도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공연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수행 능력. perform이 일을 해내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 때문에 performance는 수행 능력. performance 테스트 한번 보겠어요? 수행평가. 수행평가겠죠. 됐습니까? perform, performance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오페라의 전반적인 내용. Welcome everyone tonight 했고요. Welcome everyone. Tonight, we are going to perform Giacomo Puccini's opera Turandot.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많은 유명한 오페라들처럼 like many other opera famous 오페라의 오페라즈야. 그렇죠. many랑 어울려야죠. many 부가 아니죠. many 복수죠. 그 다음에 Turandot is 전치사 In Italian. 됐습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fact니까 현재 시제 is 나왔죠. Turandot is in Italian. 오케이. 그 다음에 because가 붙으면 되겠죠. Because 오페라가 뭐 했다? Started 했다. Where? In Italy. In Italy. When? In the 16th century. 됐습니까? 그러니까 1700 몇 년 이런 거죠. 1700 몇 년도에 시작되었다 이런 얘기죠. Like many other famous operas. 뭐뭐처럼 like고요. 이 like의 반대말은 뭐였더라? unlike. unlike였죠. dislike는 좋아하다 할 때 반대말을 했습니다. 싫어하다, dislike, 뭐뭐와는 다르게 unlike. like many other, many 뒤에 복수명사 오는 거 주의하시고요. Turandot is, 시제 현재 is in Italian. 전치사 in 쓰는 거. 이탈리아어로 된 in Italian. because opera started in Italy in the 16th century. Like many other famous operas, Turandot is in Italian because opera started in Italy in the 16th century. 동사 현재 여기는 과거 됐습니까? 과거 팩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토리라인 얘기해 줄 거란 얘기를 하죠. 그 다음 문장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before we begin the opera겠죠. before we begin the opera 또는 뭐 before we begin to perform the opera 또는 begin이니까 performing the opera 해도 되고 to do doing 다 되죠. begin은 okay, 나는 말해드리고 싶어요. I'd 나왔네요. I'd like to tell you. tell 쓴다 했죠. tell AB the storyline of the opera Turandot.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형식입니다. 사형식 간접 목적어에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접 목적어. Okay, before we will begin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before we begin I'd like to, I want to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습니다. I want to tell you the storyline of the opera Turandot. Before we begin, I'd like to tell you the storyline of the opera Turandot. 다음 문장은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이유 했습니까? 그 핵심 어휘는, 다음 문장의 핵심 어휘는 뭐 A로 시작하는 appreciate라고 나오는 문장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감상하게 될 거야. You will appreciate it better. 비속 표현 나왔죠. 됐습니까? 얘는 굿의 비교급이야. well의 비교급이야. well의 비교급이죠. 더 잘. You will appreciate it better. it에 대해서 물어봤고 대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안다면 if you know the story. storyline 해도 되고요. 됐습니까?
절대로 if you will know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조건문에서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는 거. You will appreciate it better if you know the story.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심화학습에서 뭐 얘가 아니고 얘를 불러야 되는데. 아 맞다. 잠깐만요. 세창. 어디 갔냐 본문. 아 선조 중이네. 오케이. 그래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가볼까요 제목. The most dangerous love in the world. 그쵸. 최상급 더 좋아하죠. The most dangerous love in the world. 얘도 할래다가 놔뒀습니다. of냐 in이냐 하지 뭐. 그쵸. 뭐 할 수 있으니까. 그쵸. 네. 왜 이렇게 좋아해요? 네. 뭐 즉석에서 고치죠 뭐. 됐습니까? 네. 이것도 고를 수 있죠. 네. in the world. 자, 환영하는 문장. 오늘 밤 뭐 할 거라는 문장 가보겠습니다. 시작. Welcome everyone. Tonight we are going to perform Giacomo Puccini's opera Turandot. 됐습니까? Turandot. 됐습니까? 환영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페라 전반에 대한 어떤 팩트 전달. 그래서 뭐? Like many other famous operas, Turandot is in Italian because opera started in Italy in the 16th century.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빈칸들은 다 이유가 있죠. 네. Like 빈칸의 선택에 뭐뭐처럼이니까 Like many other famous opera, 오페라냐 오페라즈 many랑 어울리는 거 골라주세요. Turandot is in Italian because opera started in Italy in the 16th century.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다시 눈에 보이는 건 뭐 이런 게 눈에 뭐 다시 보여드려야 되나? 고치고 싶은 건 추가하고 싶은 건 뭐 이런 게 보이네요. is냐 뭐 was냐 그 다음에 started냐 start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is라 했고요. 여기는 과거에 시작될 거니까 started 해야 된다라는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before we begin. 그렇죠. 이거 둘 중에 고르라는 것도 이유가 있죠. 나는 말씀드리기를 원해요. I'd like to tell you the storyline of the opera Turandot.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 스토리라인 얘기해. 스토리라인 뭐 I'd like는 I would like의 줄임말이고 I want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래서 다른 형태는 안 된다라는 거 to 부정사를 want처럼 목적으로 가진다는 거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 버르장머리 없이 굴지 마라라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줄거리 얘기해 주려는 이유죠 because you will appreciate it better if you know the story 됐습니까? appreciate. 여러분 스펠링 다 알죠? 뭐 잘 써드려야 되나요?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다? Turandot 라고 하면 되겠죠. You will appreciate Turandot better. Turandot better if you know the story. 그리고 뭐 이것도 할까? 뭐 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안 된 것 중에서? 이거겠죠 뭐. 됐습니까? 당연히 if you know죠.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됐습니까? You will appreciate Turandot better if you know the story, storyline.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제부터 스토리라인 얘기해준다 했으니까 스토리라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다음 덩어리 될 부분들까지 쭉 우리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공주, 중국의 공주니까 뭐 차이나 해야 될지 차이니즈 해야 될지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전치사를 쓰면 인, 만약에 이로 들어있으면 뭐 그때 또 인 차이나인지 인 차이니즈인지 뭐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지만 시제는 현재
이제 곽, 아 이거는 이제 줄거리니까 이제부터 줄거리니까 현재 시제 써야 됩니다. 그렇죠. 이야기 속에 나온 줄거리니까 현재 시제입니다. 예, 뭐 굉장히 아름다운 뭐 이런 표현 뭐 really 뭐 이런 걸 써도 되겠고 뭐 quite pretty 뭐 이런 뜻 써도 되겠죠. 뭐 beautiful 이런 거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과의 주요 문법이 뭐였더라? 원급 비교였죠. 원급 비교 여기 나오죠. 저 얼음처럼 차갑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등장인물 캐릭터가 나왔습니다. 스토리,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구성하는 3요소는 뭐가 있느냐? 등장인 캐릭터, 세팅, 그 다음에 스토리라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등장인물, 배경, 줄거리. 등장인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누구고 중국의 공주고 성격이 쌀쌀맞은 모양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어떤 왕자라도 중요하죠 이거. 그렇죠. 네. 어떤 왕자라도 뭐한다? 세 가지 수수께끼를 답해야만 한다. 의무를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길어봤자 히죠. 그렇죠. 그는 세 가지 수수께끼에 답을 해야만 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요런 표현은 조동사 들어가면 되겠죠. 뭐뭐 해야만 한다. 그렇죠? 뭐뭐 해야만 한다 하면 여러분 뭐 한 세 가지 정도 떠올라야 되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중에 뭐 M으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두 단어로 된 것도 있고 S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뭐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자, 그녀와 결혼하기를 원한 바에서 다짜 떼고 원하는 됐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문법적으로 뭐라 그래요? 관계사절이라고 하죠. 관계사절. 됐습니까? 관계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라도가 있네요. 어떤 라도.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 뭐 영어 단어로 뭡니까 이거? any죠. 됐습니까? some 쓰면 안 되죠. any. 어떤 라도니까. 여기 some이냐 any냐 이런 것들에서 any를 써야 되고요. 계속해서 시제는 아까랑 똑같이 무슨 시제? 현재 시제. 어떤 상황입니다. 상황. 됐습니까? 투란도트와 결혼하고 싶으면 세 가지 수수께끼에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됐습니까? 주어에 관계사가 들어있다라는 거, 관계사절이 들어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라도, 그 다음에 의무를 나타내는 어떤 조동사가 들어있겠다. 그 다음에 세 가지 수수께끼는 영어로 뭡니까? Three riddles. 그래서 three riddles 하면 되겠죠. Three puzzles 해도 되고요. Riddle, puzzle 같다고 했고요. 오케이. 다음 문장. 만약 그가 실패한다면 그는 죽어야만 한다. 이건 저 의무죠. 꼭 해야 되는 거. 그렇죠? 죽어야만 한다. 만약 그가 미래 시제에 실패한다면 미래에 죽어야만 한다인데 보리장머리 없이 굴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실패하다가 뭐에 실패하다? 페일이죠. 자, 이거 한 문장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누구도 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라는 표현 어떻게 할 건지. 지금까지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거 부정주어 쓰면 되겠네요. no 써서. 됐습니까? 그리고 무슨 시제입니까? 과거 시제. 이제 과거죠. 됐습니까? 할 수 없었다. 무엇을 수수께끼에 답하는 것을. 됐습니까? 할 수 없었다. 답하기를 할 수가 없었다. 죽어야 되는. 그러면 지금까지 다 죽었단 말이죠. 나쁘다 투란도트. 얼음처럼 차가운 게 아니고 이건 뭐 잔인한데요. 잔인한 여자라 해야 되겠네요 얘는. 그렇죠. 잔인한 여자네요. 미안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너무 좀 정색하고 쳐다보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좀 무서우니까. 자, 여기까지 스토리라인의 한 챕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어떤 상황을 주어줬고 이제 새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영어 문장으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토리라인 첫 번째. 그래서 Turandot, a Chinese princess. 한번 길어봤자 she니까 여긴 당연히 is. A woman of great beautiful이에요. beauty예요. 그렇죠. 됐습니까? A woman of great beauty. 됐습니까? 자, a woman of great beauty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a greatly beautiful woman 하고 갔습니다. a greatly beautiful woman. 엄청나게 아름다운 여자. a greatly beautiful woman. a woman of great beauty. 자,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of 플러스 무슨 품사예요? 명사. 그렇죠. of 플러스 명사가 마치 뭐처럼 행동할 수 있다? 형용사. 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A man of great ability 안 뭘까? A man of great ability. 엄청난 능력을 가진 남자. A man of great ability.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러닝맨 밑에 자막에 영어로 자막 넣는다면 누구 등장하면? 종국이. 종국이 등장하면 밑에 자막으로 A man of great ability 이렇게 나오겠죠. 네. 능력자. 이러면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A man of great ability를 영어로 하면 A greatly able man 하면 되겠죠. ability 무슨 뜻의 무슨 분사? 능력이란 뜻의 ability는 명사. 명사. able은 형용사. 아. 능력이 있는. 됐습니까? 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표현. 네. 학교 선생님도 분명히 중요하게 가르쳤을 거고요. 네. is a woman of great beauty. 그 다음에 이제 she라고 시작하죠. but she is as cold as ice. 됐습니까? she is as cold as ice. 비교, 원급 비교죠. 뭐뭐만큼 뭐뭐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뭐 a princess in China 해도 되지만 중국의 공주란 뜻으로 할 땐 뭐 princess of China 참 a princess of China 해도 되지만 자 of China? of 뒤에 뭐예요? of 뒤에 명사죠? 네. 그렇죠? a princess of China가 Chinese. Chinese 품사는 뭐예요? 형용사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서로 반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트란트 a princess of China 해도 되듯이 거꾸로 이것도 she is a greatly beautiful woman 해도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어찌 어떤 woman? greatly하게 beautiful한 woman이나 a man of great ability 됐습니까? 아, 참 woman of great beauty. 자 그렇게 되었고요. 이제 뭐 얼음처럼 차갑다고 얘기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네. 저 새끼 죽여! 이렇게 하기 때문이죠. 냉혈한이 냉혈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장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Annie로 시작하죠. Annie princess. princess는 princess인데 who wanted to marry her. marry her. 여기까지 앞만 길어봤자 he는 must answer. three riddles.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he must answer three riddles 였습니다. 됐습니까? 이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겠죠? 네. 그렇죠? 바꿔 쓸 수 있는 건 되시죠? 네. 그렇죠? 위치는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렇죠. 주격관계대명사에서 수업할 때 조심해야 될 점이 뭐였습니까?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나오는데? 동사가 나오는데. 동사의 형태. 됐습니까? 현재 시제. 됐습니까? wants to marry her. 그 다음에 뭐, 여기서는 또 다른 뭐, marry with her 하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 some이 아니고 any new는 어떤 라도니까. 이 문장에 not이 있습니까? 묻지도 않죠.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사용된 any는 선생님이 그동안 쭉 얘기했듯이. 어떤 라도란 뜻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메리는 전치사 쓰면 안 됩니다. 메리 with me 하면 안 되고 메리 me라 했죠. 네. Okay. must answer three riddles. 세 가지 지금 수수께끼에 답을 해야만 한다. 여기까지 그러면 자세하게 다음 문장 새로운 파트였죠? 줄거리에서 조금 다른 거였죠? 뭐 하나 더 나오네요. 자, 그래서 실패를 하면 무엇을 실패하면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실패하게 되면 그건 죽어야만 한다. 자 그래서 if he fails, he must die. die는 죽이답니까? 죽답니까? 죽다. 죽다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까지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그 다음에 안만기로 봤죠? 그렇죠. them이죠. 됐습니까? answer them. 자, 여기서 선생님이 조금 이따 다룰 거는 여기 뭐 일단 기본적으로 will fail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 계속 하겠죠. 됐습니까? he는 뭐 대신 왔냐? 뭐 대신 왔어요? any princess who wants to marry Turandot 대신 왔죠. Turandot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어떤 왕자라도 실패를 하게 되면 예외 없이 must die. No one.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 표, 이 부분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일단 시제는 뭔데? 현재 완료니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뭘까요?
계속이죠. 경험이라고 봐주세요. 됐습니까? 근데 계속의 느낌이 조금 더 강한 경험적용법. 됐습니까? 계속 대답을 못했단 말이죠. ever가 있으니까, 경험적이라고 좀 더 보는 게 좋겠네요. 됐습니까? 가능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 부정주어라 합니다. 부정주어.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됐습니까? 네. 원래 여기 동사, 원래 여기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원래 동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됐습니까? 원래 동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무 길어서. 그래서 무슨 시제 하고 싶은데, 현재 완료하고 싶은데, 뭐도 놓고 싶고, 캔도 놓고 싶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됐습니까? 그 누구도 능력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없었으며, 대답해본 경험이 없어왔다.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them. them은 못 외쳐왔다라는 얘기 하겠죠.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여기에 그런 얘기 했었죠. 무엇에 실패하면 세 가지 질문 수수께끼에 대답하는 것을 실패한다면, 그러면 일단 대답하다가 answer them 일 텐데, 여기에 집어넣고 싶으면 fail은 누구처럼? want처럼이야. 그래서 if we fail to answer them으로 answering은 안 된다는 거. If we fail to answer them, 대답하는데 실패한다면 he must die. 그 다음에 여기에 die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kill을 사용해서 하고 싶다면 die는 죽다인데 kill은? kill은 죽이다. 죽이다죠? 네. 그러면 die 자리에 kill을 넣어서 똑같은 얘기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he must be killed. 그렇지. 그렇죠? he must be killed라고 해야 되겠죠. 죽임을 당해야만 한다라는 태기하고. 자, he가 kill을 하는 거야? kill을 당하는 거야? kill을 당하는 거. 그래서 무슨 태? 수동태. 수동태로 표현하면 되겠죠. he must be killed. he must die. 됐습니까? if he fails to answer them, he must be killed. by 투란도트겠죠. 투란도트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야만 합니다.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No one.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쭉 가져야 됩니다.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과거부터 지금까지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the three riddl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그동안 수많은 프린스들이 죽어나갔단 얘기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어느 날 한 용감한 왕자가 그녀에게 첫눈에 반한다. 자, 여기서 일단 어느 날이란 표현 통째로 알아두면 좋겠죠. 이거 뭐였더라? One day.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통째로 알아둬야 되겠죠. 이건 뭐예요? At first sight. 그렇죠. 통째로, 통째로. 그 다음에 사랑에 빠지다라는 표현도 통째로. Fall in love. Fall in love.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과거 시제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fell in love with 해야 되겠죠. Fell in love. Fall의 과거. Fall, fell, fallen이니까. 됐습니까? 용감왕자가 그녀에게 반한다. 그 다음에 통째로 외워야 될 표현들, 뭐 at first sight 이런 것들 꼭 알아두시라 했습니다.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죽고 싶었다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그는 뭐가 된다? 세 가지 수수께끼 모두 대답한 첫 번째 사람이 된다.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그렇죠. 현재 아닌가? 현재 시제. 현재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세 가지 수수께끼 모두 답한 첫 번째 사람, 뭐 우리말스럽게 해놓으니까 좀 복잡한데요. 세 가지 수수께끼를 답하다는 뭡니까? Answer the three riddles죠. 근데 answer the three riddles를 무슨 시 만들고 있다? 어떤 시 만들고 있죠? 그렇죠.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뭘 썼냐? 긴 거 선택했어요? 짧은 거 선택했어요? 짧은 거 선택했죠. 그게 뭔데요? 투부정사의 형용사형법을 쓰고 있죠, 여기서는. 근데 얘 똑같이 뭐로 바꿔서 표현해야 된다? 관계사로 표현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뭔데? First. 그렇죠. First인데, 이거 best라고 공통점은 둘 다 뭐 좋아해? 더 좋아하죠. 최상급도 더 좋아하고 순서를 나타낸 말도 더 좋아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all the three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오겠네요. all the three riddles 이런 것들 나올 것 같네요. 뭐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에선 뭐가 나올 거냐. 오케이. 못생기는 모양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머리 똑똑한데 뭐 얼굴이 못생겼나봐요. 됐습니까? 그러나 두란도트는 막 무엇을 왕자와 결혼하는 것을 또 메리 윗입니까? 메리입니까? 메리죠. 그냥 메리 더 프린세스 해야죠. 그냥 아 프린스 해야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시제는 아까랑 똑같은 현재 시제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doesn't가 보이는 거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뭐 그렇다면 이제 다 대답했는 했으면 원래 약속대로 결혼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결혼하기 싫으니까 뭔 짓을 합니까? 뭐 각 막 뭐 자객을 시켜서 죽일라 합니까? 아니요. 오케이. 그래서 결혼하기 싫었던 이유가 나오네요. 그렇죠? 결혼하기 싫었던 이유는 못생겼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낯선 사람, 첫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알아갈 뭐 선 보고 나서도 데이트 좀 해야지 결혼할 마음이 생기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 뭐 생판 모르는 놈이 나타났고 결혼해야 되니까 뭐 머리 좋다고 뭐 세 가지 다 대답해갖고 뭐 결혼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싫다란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뭐 just 같은 단어가 보일 거고요. 낯선 사람 stranger 같은 어휘도 보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 그러냐 거꾸로 이제 역제안을 하네. 역제안. 그쵸? 예, 그래서 그 왕자가 이번엔 그녀에게 자기 자신의 수수께끼 요거 어떻게 표현하는지 통째로 알아주세요. 오로 시작하는 어떤 어휘가 들어있죠. 만약에 뭐 그의 수수께끼 하면 얘가 안 들어가도 되지만 또 소유격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오로 시작하는 어휘가 있죠. 오케이. 그럼 그 다음에 뭐 여기에 그녀에게 자기 자신의 수수께끼를 낸다? 내다? 뭐 내다? 내 뭐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뭐 give 뭐 offer 뭐 이런 표현들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시제는 계속해서 그래서 그가 내 이름 뭐게? 라고 묻죠. 자 이거는 사실은 이거 직접 물었어? 간접 물었어? 직접 물었죠. 이거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얘 쌍따옴표 없애면 어떻게 될까? 일단 우리말로 먼저 생각하면 그녀에게 무엇을 그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를 됐습니까? 그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뭐한다? 물어본다. 됐습니까? 자, 제 이름이 무엇입니까가 그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를 물어본다로 바뀌면 무슨 의문문? 아까는 직접 의문문이었는데 무슨 의문문 바뀐다? 간접 의문문으로 바뀌겠죠. 됐습니까? 곧 배우게 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A에게 B를 묻다라는 표현이 전체적으로 문장이네요. A에게 B를 물어보다? SKB. 그렇죠. 그냥 사형식 쓰면 되겠죠. 만약에 her를 문장의 끝에 보내고 싶으면 무슨 her? of her죠. ask인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얘기하겠죠. 자, 좀 기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가 덧붙입니다. 만약, 또, 투란도트 당신이, 어찌 대답한다면이야? 어떤 대답한다면이야? 어찌 대답한다면? 그렇죠. 또 올바르게 대답한다면, 나는 뭐 하는 것에, 죽, 는 것에 동의하겠다. 동의하다. agree. agree는 누구처럼? want처럼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하는 이유 다 있죠. 됐습니까? 죽이는데 동의하는 거야? 죽는데 동의하는 거야? 죽는데 kill에 동의하는 거야? die에 동의하는 거야? die에 동의하는 거죠. 만약 반대로 당신이 틀리게 대답한다면 어찌 대답한다면이죠. 당신은 저와 결혼해야만 할 것이다. 자, 왜 결혼해야만 합니다가 아니고 왜 이렇게 했냐면 뭐랑 뭐가 섞여 있냐면 will과 must가 섞여있죠? 네. 그렇죠. will과 must 다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다 뭐 좀 이따가 안 보고도 할 수 있죠? 됐습니까? 좋아. 결혼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왕자가 이렇게 제안을 했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줄거리 이어집니다. 아직. 그래서 투란도트는 뭐한다? 답을 찾아야만 한다. 의무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언제? 동트기 전에. 네. 됐습니까? 그러나 동트기 전에 이거 어떻게 표현되는지 통째로 알아두시고요. 됐습니까? 뭐 반대말 해지기 전까지면 또 어떻게 쓸까? 이 단어의 반대말 뭔지
그러나 그의 수수께끼는 자 이거의 주연법도 나오고 있죠. 네. 무슨 급 비교? 원급 비교 됐습니까? 어렵다는 표현할 때 D로 시작하는 어휘도 있고 뭐 H로 시작하는 어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바로 그겁니다. 글자 하나 안 써놓고 알파벳 하나 안 써놓고 맞냐 틀렸냐 조심하라 했습니다. 분명히 됐습니까? 네. 그 알파벳이 없으면 틀렸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뭐가 달라지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맞습니까? 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체절명에 결혼해야 되는 위기가 찾아온 거죠. 오케이. 자, 일단 여기서 한 호흡 좀 쉬었다 갈까요? 너무 이어지니까. 자, 일단 영어 문장들부터 쭉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본격적으로 여기죠. 그래서 어느 날이 뭐였고? One day. 누가? Brave Prince가. 그렇죠. A brave prince가. A prince of bravery가. Bravery가 뭐겠어요? 용기란 뜻의 명사겠죠. 네. A prince of bravery가. A brave princess가. 이제 과거 시제로 쭉 그거 덩어리 쭉 얘기하면 되겠죠. Fell in love with her. 됐습니까? 어떻게? At first sight. 됐습니까? One day a brave prince fell. 현재 시제네요? Was in love with her at first sight. 뭐 현재 시제 해도 되겠네요. He falls in love with her at first sight. 첫눈에 반했다. 됐습니까? 네. 첫눈에 반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 나올 내용은 우리말로 뭐였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과정 생략하고 됐습니까? 뭐 그렇게 하면 좀 길어지잖아 너무. 네. 그렇죠. 중2 수술인데 막 그런 거 너무 많이 길어지면 힘들잖아. 그렇죠? 원래 이야기에서 몇 개 좀 빼냈어. 그래서 성공한 거 문장이 나옵니다. 그 다음 문장은. 오케이. 그래서 He becomes the first person. Man 했네요. Man은 man인데 뭐한? To answer. Sir. All three? Riddles. 됐습니까? All three riddles. He becomes the first man to answer all three riddles.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떻게 해도 되겠다. 그렇죠. Who answers 이런 식으로 아까 나왔던 형태로 해도 되겠죠. Who answers all three riddles. 얘도 형용사고 얘도 형용사잖아. 됐습니까? 네. 투 부정사로서 형용사한 거고 관계사로서 한 건데 여기에 앞만 길어봤자 he고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answer 하면 안 되겠죠. Okay. He becomes the first man.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된다? 투란도트는 결혼해야 되는데 그 다음 이어진 문장이 결혼하기 싫다라는 얘기 나오죠. 네. 됐습니까? He becomes the first man to answer all three riddles. 여기선 투 부정사의 형용사 제곱법이 나 사용됐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그러나 투란도트는 원하지 않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원트는 누구처럼 원트처럼 그것만 좋아하죠. 그래서 however, Turandot does not want to marry the princess. 라비아 프린스 됐습니까? However, doesn't want to marry. 됐습니까? 뭐 want는 to 좋아한다, marry with 하지 마라 뭐 이런 건 귀에 딱지 않겠죠. 네. 됐습니까? However, Turandot does not want to marry the prince.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이어진 문장은 다짜고짜 왜 그래? 뭐 약속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약간 투란도트의 어떤 그 뭐 대변해주는 뭐 그런 거 변호해주는 그런 거죠? 네. 그렇죠. 여러분들하고 갑자기 뭐 누구랑 결혼해? 이러면 안 되겠죠. 네. 됐습니까? 뭐 쟤 되게 뭐 돈 많은 사람인가 결혼해! 뭐 이러면 안 되겠잖아. 네. 낯선 사람이랑 결혼하기 싫겠죠. 그래서 그 문장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는 just 이런 걸 가지고 he is nothing more than, nothing more than a stranger to her. Nothing more than 한 단어? Nothing more than 한 단어? 뭐겠어요? Just죠. He is just a stranger to her. He is nothing more than a stranger to her. 자, 근데 일단 무슨 급 표현, 비교급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이번엔 비교 중에서 비교급 비교가 사용됐습니다. He is nothing. 그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상은 아니야? 낯선 사람 이상. 어느 수준으로 못 올라왔어? Stranger 이상으로는 못 올라왔어. Nothing more than a stranger. He is just a stranger. 됐습니까? 네, 이런 표현은 통째로 알아두면 쓰임새가 많습니다.
But don't be serious. That is nothing more than a school day. Well, nothing more than a joke.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냥 농담이잖아. Nothing more than a joke. Nothing more than a stranger. Nothing more than nothing more than a. 됐습니까? Just a stranger. He's nothing more than a stranger to her. Okay. Just 대신에 nothing more than 썼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질 내용은? 역대하는 내용이 슬슬 나오지 않나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자. 뭐 하자? 그쵸. 결혼하기를 싫어하자. 그래서 투란도트가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게 되자. 이 말이죠. 왕자가. 그래서 뭐. He then 나왔죠. Gives 했네요. He then gives whom? Her. Her what? A riddle of his own. 됐습니까? A riddle of his own. 다시 한 번 더. 자, 이건 사실 어떻게 해야 되냐. His own riddle 해야 됩니다. 네. He then gives her. own은 근데 빠져야 됩니다. He then gives her his own riddle.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 부분이 뭐? His own riddle.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어, 선생님, own은 왜 사라졌어요? Oh, my book 없잖아. 소유격이 나오면 어나 더 같은 관사는 사라져야 합니다. So a riddle of his own. 이거 a riddle of his own은 뭐하고 똑같냐 하면은 아까 나왔던 뭐였더라? A man of great, a woman of great, a woman of great beauty 하고 똑같은 문법입니다. A woman of great beauty, a riddle of his own. 그래서 of plus 명사구를 형용사처럼 쓸 수 있다. of는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됩니다. 그 말은 뭐도 되고 자신의도 되고 여기서는 이 뜻으로 쓰였어요. 전치사 뒤엔 명사가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그렇게 뭐 분석까지 할 여러분들 그런 필요는 없지만 아까 나왔던 거하고 똑같은 문법이다. A woman of great beautiful 이에요? 알란 말이죠. A woman of great beauty, a greatly beautiful woman. 엄청나게 아름다운 여자라는 표현을 A woman of great beauty 되고 A greatly beautiful woman 된다는 거 있습니까? 오케이. 뭐 문장이 꽤나 이제 슬슬 고급스러워지네요. 그쵸? 2학기 오니까. 그쵸? 뭐 just 대신 nothing more than 이런 것도 나오고요. 됐습니까? A riddle, 뭐, a woman, a very beautiful princess, 뭐, 이런 수준에서. A very beautiful princess, 이런 수준에서, a woman of great beauty,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 다음 문장, 물어보죠. 내일은 뭐게? 됐습니까? 그래서, he가 뭐 한다? asks 하죠. 누구한테? her한테. 뭐라고? What is my name? 됐습니까? 자,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걸로 바꾸면 he asks her 하고 쉼표 필요 없고요. he asks her what. 자, 지금은 is it 하고 있죠. 네. is it이 뭐로 바꾸면 돼? it is고 시제가 과거니까 일단 얘 뜯어 고쳐주고 그 다음에 it은 뭐 대신 왔냐? his name. he asks her what his name was. what it was로 바뀌는 걸 보고 직접 의문문이 간접 의문문 된다. what it was. he asked her what it was. 그게 뭐였는지 물어본다. 됐습니까? 네. 아, 미안합니다. 여기에 asks를 못 봤군요. 미안합니다. was가 아니고 is네요. what it is. what his name is. 미안합니다. 때리지 마시고요. 네. 됐습니까? He asks her what it is. 그게 뭔지 물어본다. 그의 이름이 뭔지 물어본다. My가 his가 되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뭐 어떤 뜻이 돼야 되니까 지금은 그는 그녀에게 내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지만 이렇게 바꾸면 그가 그녀에게 물어본다.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my가 얘가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바뀔 때 his로 바뀌는 거죠. What his name is. 됐습니까? 곧 배우고 됐고 이건 예방접종이고요. 뭐 이거 시험 문제로 나오지는 않을 건데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배울 때 편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은 뭔가 하고 끝내면 안 되겠죠. 뭔가 조건을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투란도트도 조건을 달았으니까 얘도 조건을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문장이 만약 네가 제대로 대답하면 난 죽을게. 난 동의해. 난 죽는데 동의해. 근데 만약 네가 틀리게 대답하면 너 나랑 결혼해야 될 것이다. 결혼해야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다음 문장이. 덧붙인다 하니까 동사는 뭐가 사용되고 있다? as가 사용되죠. 그래서 he가 as 한다. 이제 쌍따옴표 빼고 이제 이왕자가 하는 말대로 if you answer correctly 이 해도 되고 right 해도 되고요. 됐습니까? correct는 안 돼. 됐습니까? 무슨 시 쓸 자리, 어찌 시 쓸 자리, 어찌 시 쓸 자리 어디 써야죠. if you give me a correct answer 이래도 돼요. if you give me a correct answer 어떤 answer? correct answer 됐습니까? 근데 여기 answer가 동사로 사용됐으니까 동사를 꾸미려면 어찌하다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동의한다. I will agree to 그렇죠. die. 그렇죠. I will agree to die. I will agree to be killed. 해야 되겠죠. 살해당하는데 동의하겠다. 죽는데 동의하겠다. I will agree to die. 그래서 이 die는 다른 형태로 못 옵니다. agree는 want 종족이야. 네. 됐습니까? 뭐 I'll agree dying 안 되고요. die도 안 되고요. 죽는 거 to die. 그럼 만약 네가 틀리게 대답한다면 if you answer incorrectly 같은 말은 wrong이죠. 여기 같은 말은 right고요. 여기 같은 말은 wrong도 쓰이고요. wrongly도 쓰이긴 하는데 wrongly는 잘 안 쓰이니까 wrong도 되고 wrongly도 됩니다. 얘도 right도 되고 rightly도 되는데 라이트 이거 여러분들 어려우니까 이거 헷갈리니까 일단 놔둘게요. 됐습니까? 어쨌든 이 단어 correct나 incorrect를 썼을 때는 반드시 ly 붙여야 된다는 거 뭐 해야 되니까 동사 answer를 꾸미려면 부사 형태가 와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if you answer correct 이렇게 하면 틀린다는 거 if you answer correctly 근데 바꿔서 if you 뭐 give me correct answer 이럴 수도 있다는 거 if you give me a correct answer 하면 올바른 답을 준다면 이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I will agree to die 여기 버르장머리 문법 보이고요 여기 will 넣으면 안 된다는 거 계속 보이죠 I will agree to die if you answer incorrectly 그 다음에 너는 나랑 결혼해야만 될 거야 you will agree to you will have to죠 아까 얘기했던 미래 해야만 한다니까 will하고 must를 못 쓰니까 you will have to marry me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미래 의무입니다 미래 will하고 must를 한꺼번에 못 쓰니까 이러한 형태를 쓴다는 거 you will have to marry me if you answer correctly I will die 됐습니까? I will agree to die if you answer incorrectly you will have to die 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됐습니까? You will have to marry me 됐습니까? 착하네 그렇지 성질머리 좀 고쳐야 되겠다 투라도트 이번 기회에 그쵸? 네 됐습니까? 네. He adds If you answer correctly I will agree to die If you answer incorrectly You will have to marry me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였죠 아까? 심학습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얘가 아닌데 왜 자꾸 얘를 열지? 오케이. 그래서 무슨 문장이었냐. 얘를 보고, 일부를 보고 이제 이 문장 전체의 뜻이 기억나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동격을 사용해서 부가 설명한 걸 투란도트에 대해서 엄청나게 예쁜데, 근데 뭐, 마음씨는 못 같아. 라고 하는 거. 그래서 투란도트, Chinese, Princess is a woman of great beauty, but she is as cold as ice. 됐습니까? As cold as ic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밑줄 부분 A woman of great beauty는 뭐하고요? A truly beautiful woman. 됐습니까? 뭐 이거 학교에서 안 했나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수업 안 해주시던가? 했죠? 그렇죠. A greatly beautiful woman. 그래서 of 이거 정리하면 of 플러스 명사가 마치 뭐처럼 쓰일 수 있다? 형용사처럼 쓰일 수 있는데 단어의 형태를 그럼 당연히 이름 시 자리에 이름 시 와야 되고 어떤 시 자리에 어떤 시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에는 그런 문제도 나와요. 계속 아까 incorrectly의 형태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correctly, incorrectly 해야 되는 이유. 여기 greatly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오면은 뭐 greatly, beauty 하면 안 돼요. 어떤 무엇의 엄청난이 와야 되겠죠. 엄청나게가 오면 안 돼. 네. 됐습니까? 엄청난 아름다움의 여자는 엄청난 어찌 어떤 누구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네. She is cold as ice. 원급 비교할 때 뭐 비교급이나 최상급 쓰는 거 아니고요. 뭐 she는 투란도트죠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결혼하고 싶은 누구든 상관없이 뭐 해야만 한다? 세 가지 수수께끼에 답해야만 한다니까 뭡니까? Any prince who wants to marry her to answer three riddles 였죠. 오케이. Who 써도 되고요. That 써도 되겠지만 뭐 생략이라든지 또는 위치 같은 건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 형태주의하라고 했습니다. Marry her must answer three riddles.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왕자라도 대답해야 돼. Any princess who wants to marry her. 안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안만 길어봤자 he인 거죠. He must answer three riddles. her까지.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의 내용은 만약 실패하면 뭐 해야만 되고 죽어야만 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대로 대답한 놈이 없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대답할 수 있었던 놈이 없었다. 그러니까 능력이 과거 지금까지 계속 없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if he fails, he must die, be dead, be killed 똑같죠. 데드의 뜻이 뭡니까? 데드의 뜻이 데드가 죽은이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합치면 죽다가 되는 거죠. He must be dead. He must die. He must be killed. 자연사하는 거야? 살해당하는 거야? 살해. 그렇죠. 그러니까 be killed도 내용상 가능한 거죠. 무섭다. 오케이. 아무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본 경험이 없어?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them. 됐습니까? 그래서 he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very 됐습니까? 그렇죠. 트론다트하고 결혼하기 원하는 누구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m은 뭐 대신 왔어요? the three riddles 대신 왔죠. 그러면 이 정도 했으면 이제 가르쳐 줬으니까 살짝 바꾸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뭐 용돈 가능하겠죠? 네. 됐습니까? No one has ever, ever 있으면 벌써 눈치채겠다 그치?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them. 됐습니까? 네. Has 플러스 뭐? Has 플러스 PP.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them. 됐습니까? Has plus PP 써야 되나요? 이것도 물어보도록 하겠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여기 하면 되죠? 아까 했죠? 아닌가요? 했어요. 했네요. 그렇죠.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One day. 누가 뭐 했다? A brave prince가 falls in love with her at first sight. 됐습니까? sight도 명사죠? 동사형은 뭐라 했어요? see라 했죠. 됐습니까? beautiful은 형용사죠? 명사는 beauty. 근데 a brave prince 먹이가 걸려드는 거죠. 그쵸? A brave prince falls in love with her at first sight.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여기 중간에 많이 생략됐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 이제 누가 빼박 뭐 해야 되는 상황? 투란도트가 빼박 결혼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he becomes the first man은 man인 되었던 to answer all three riddles. 됐습니까? All three riddles를 answer 할
many 된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he는 어, 그걸 또 해야 되겠네. The brave prince죠. 용감한. 뭐, brave만 한 건 아니겠죠. 스마트하기도 했겠죠. 어, smart and brave, smart brave princess. 아. to answer의 용법은 여기 표시해놨죠. 무슨 용법이다? 그렇죠. 이게 기억 안 난다면 이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to answer가 형용사적 용법이니까 대신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who answers. 그렇죠. who answers. 또는 뭐 이 선행사 man이니까 which는 안 되고 뭐 that을 써도 되겠죠. that answers all three riddles. he becomes the first man who answers all three riddles. 됐습니까? 자 이제 빼박 결혼해야 되는데 트란도트는 결혼하기가 싫으니까 여기에 들어갈 말은 당연히 뭐가 좋아요? however 그렇죠. but의 느낌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그러니까 처음 대답한 사람이 됐어요. 그럼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원치 않는다니까 여기에는 그래서 however 됐습니까? 트란도트 does not want to marry the prince. 됐습니까? 결혼하고 싶지가 않아요. 나 걔랑 결혼 안 할 거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란도트 약간 실드 쳐주죠? 네. 그렇죠. 아, 여기까지 보면, 아, 트란도트 지금 뭐, 약속도 안 지키고, 완전 나, 뭐, 완전 얘를 나쁜 인간 쓰레기 만들어 놓으면, 결말에 얘랑 결혼해가지고, 강복하게 오래오래 살 건데, 그러면 관객들 입장에서 어떻겠어? 아, 뭐, 저런 애랑 결혼, 성질 저, 뭐, 아, 저 왕자 완전 뭐, 인물만 보네,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니까 약간 뭐 트란도트가 완전 인간 쓰레기는 아니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 관객들이 트란도트에게 어느 정도 감정적 이입이 되도록 아, 어, 나 같아도 저럴 수 있겠네. 완전 갑자기 아빠가 어느 날 와가지고 나 20살 돼가지고 집에서 띵까뽕까 막 뭐 맥주 사와가지고 넷플릭스 보고 놀고 있는데 나 내일 저 사람이 결혼해! 막 이랬어. 그럼 당연히 황당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리고 just 대신 뭘 쓸 수 있다 했어? not just 대신에 nothing more than 그렇죠. 뭐 이상이 되지 못하는 아무것 뭐 이상은 아무것도 아닌 nothing more than이 사용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he is nothing more than a stranger to her. 안 되겠죠. 이 표현은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뭐다? 비교급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nothing more tha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Just. He is just a stranger to her. 됐습니까? 네. nothing more than just.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난 애랑 결혼 안 할 거야. 막 이랬더니죠. 이랬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긴 당연히 이거고 얘 대신 쓸 수 있는 건 after that. 그렇죠. after that. 그래서 투라노트가 바닥에 엉덩이 깔고 앉아서 양발을 교차시키고 나서 이 말이죠. 아아아 막 이랬더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희가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거죠. 수수께끼를. 네. 그렇죠. 계속 시제는 현재니까. He then gives her a riddle of his own. 그래서 a riddle of his own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his own riddle. 자신만의 수수께끼. 됐습니까? He then gives her his own riddle. 뭐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얘기 안 하시던가요? 여기까지는 안 했어요? 네, 안 했어요. 이것도 사실 그 아까 얘기했던 A Woman of Great Beauty에 이어지는 똑같은 문법이에요. 네. 됐습니까? 미래 학교도 A Woman of Great Beauty를 Greatly Beautiful Woman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 했죠? 아니 근데 그 똑같이 얘기는 하지 않고 네. 명사 되면은 흥망 역할을 한다까지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시험 문제 어떻게 내겠냐 하면 A Woman of Greatly Beauty 돼 안 돼?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그때는 great beauty가 명사니까 명사를 꾸며주려면 형용사라 해야 돼, 부사라 해야 돼. 형용사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greatly beauty는 안 돼. great beauty. 근데 거꾸로 똑같은 문장 여러분들 막 열심히 woman of great beauty 막 외웠더니 시험 문제는 막상 greatly beautiful woman을 써야 되는 상황으로 만들 수도 있단 말이야. 어찌 어떤 woman 만들어야 되니까 엄청나게 아름다운을 만들어야 되니까. 됐습니까? 네. 그렇게 가르쳐 놓고 시범 문제 그렇게 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어떤시 술자에 어떤시 쓰고 어떤시 술자에 어떤시 쓰고 명사 술자에 명사 써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을 가지고 있느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은 뭐게죠? 그래서 he asks her what is my name. 내일은 뭐게? 됐습니까?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건 예고편이라 했습니다. he asks her his name is. 됐습니까? he asks her what his name is.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라는 것. what is it인데 what it is로 만들어야 되는 문법이 있다 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을 막 덧붙이죠. 만약 네가 맞추면 내 죽을게. 네가 또 틀리면 결혼해야 된, 해야 될 끼데 이랬습니다. 결혼 미래의 의무를 얘기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덧붙이는 조건이 덧붙이는 조건. 그래서 if he, 계속해서 he is if you answer correctly, I will agree to die. 일단 여기까지 잠깐 이런 것들 시험 문제 된 이유는 이건 뭐 마냥 라면에 윌 넣지 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answer를 동사를 꾸며주면 당연히 뭐가 와야 된다? 부사가 와야 되고. 됐습니까? 그럼 같은 말은 if you answer right, if you answer rightly 인데요. 이거 시험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기했나요? 그리고 rightly는 안, 이게 이제 rightly가 이 단어가 이제 쓴지 얼마 안 됐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뭐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바꿔놓을까? 여러분들 헷갈릴 수도 있을 테니까 좀 바꿔놓는 게 나을 것 같네요. 학교에서 얘기 안 했다면. 이게 rightly라는 단어가 쓴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네, 요거 정도까지만 할게요. correct냐, correctly냐. 그러니까 어떤 시 와야 될 자리냐, 어찌 시 와야 될 자리에서 어찌 시 고르는 거 해주세요. If you answer correctly. 아까 선생님 will answer에다가 또 꿈을 쳤나? 아니죠. 됐습니까? 예, 꿈을 쳤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agree는 want처럼 뭐만 좋아한다? to do만 좋아한다는 걸 물어놓은 거예요. 됐습니까? I will agree to die. 난 죽는데 종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가 틀리면 저희 지가 뭐 당연히 틀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If you answer incorrectly, you will have to marry me. 그래서 will have to 미래 의무 해야만 할 것이다라는 거. Will have to do 이런 것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어떤 바꿔 쓸 수 있는 어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한테도 얘기해 주면 좋겠네요. 니네는 진도 나가지 않았냐? 어디 하고 있는지 모른다. 눈빛이 흔들린다. 오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잘 기억해 주셨다가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wrongly라는 단어가 뭐 잘 안 쓰이기 때문에 wrong으로 대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근데 이제 뭐 설명을 하자면 right은 누구 같은 애냐면 early 같은 애인 거야. 어떤도 되고 어찌도 되는 애 있죠. 네. 그렇죠? 그런 애기 때문에. 근데 이런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하는데 뭐 사실은 많이는 생겨난 지 얼마 안 돼서. 오케이. 자,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직 안 살펴봤네요. 네. 자, 그래서 다시 클래스 카드로 하고요. 자, 이제 막 투하노트 막 난리 났죠? 네. 공주니까 막 애들 밑에 있는 애들 막 달달 볶겠죠. 네. 이 새끼들아, 어? 이 무능력한 것들아, 막 대떨이 막 던지고 막 그러잖아. 네. 그렇죠? 됐습니까? 막 뭐 막 깽판 칠 거 아니야. 네. 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답을 찾아야만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는 거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고, 뭐 그 다음에 뭐뭐뭐 이거 얘기했는데 안 살펴봤구나. 뭐 여기서부터 좀 가봅시다. 엄마야, 다 보여주면 안 되지. 그래서 그녀는 모든가에게 누구도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와우, 진짜 막 진상이네. 성질 진짜 막 에즈콜드에서 아이스가 아니고 뭐, 그렇죠? 그걸 넘어서는데요, 그렇습니까? 성질 더럽네요. 오케이, 누구도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무슨 시제? 미래 시제. 누군가 그의 이름을 알아내는 거 언제? 미래인데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Until when 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버르장머리 없으면 안 됩니다. 무슨 시제가 대신한다? 현재 시제가 대신하는 거죠. 됐습니까?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알아낼 때까지. 누군가는 단수 취급해요? 복수 취급해요? 단수 취급. 그렇죠. 그러니까 동사에 S 붙어 있겠죠. 됐습니까? will 없고요. 됐습니까? 누가 뭐 할 때까지. 오케이. 그래서 다음 이제 뭐 그 유명한 노래가 하나 있는 거 그거 소개하는 부분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맞나요? 그 문장?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누센도르마인가요? 뭐 네슨도르마인가? 네슨도르마인가요? 네슨도르마. 뭐 이탈리아어로 뭐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아무도 못 자 이런 뜻이겠죠. 이게 네슨이 아무래도 노원 같이 생겼네요. 노원. 됐습니까? 얘는 뭐 잠자다 뭐 이런 뜻인가 봐요. 됐습니까? dormant 라는 접두어가 있어요. dormant d-o-r-m-a-n-t dormant 그러면 잠재되어 있는 잠들어 있는 뭐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얘들은 뭐 영어나 이탈리아어나 배우기가 쉬운 이유가 뭐 서로 막 단어도 섞여있고 뭐 그래요. 됐습니까? 부릅니다. 그래서 오페라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아리아. 자, 그래서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근데 여기에 Where에 대한 대답인데 뭐가 생략됐냐면 오페라 안에 있는 모든 아리아들 중에서 라는 말이 생략돼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걔가 아니고 걔가 사용된 거예요. 됐습니까? 노래 이런 표정인데 인이 아니고 오브가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됐습니까? 가장 유명한 뭐 어쨌든 뭐뭐뭐뭐들 중에서 모든 아리아들 중에서 이 말입니다. 오페라에 있는 모든 아리아들 중에서 최상급 표현이죠. 네. 됐습니까? 뭐 그런 것들 뭐 인이 들어갈 거냐 오브가 들어갈 거냐 이런 것들. 선생님 이거 웨어에 대한 대답인 것 같은데요. 뭐가 생략돼 갖고 그게 쓰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슨도르마의 뜻을 풀이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까? 누구도 잠들지 못한다 라는 것을 뜻하는 거다. 누구도 잠들지 못한다. 완벽하네. 네. 그쵸? 완벽한데 암만 길어봤자 못했으니까 거짓됐으니까. 그쵸? 잇됐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게 누군데? 대. 그쵸? 건만드는 대시죠. 뭐 길이로 보아하니 생략했네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누구도 잠들지 못한다는 의미다. 네슨도르마는 그런 뜻이다. 됐습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죠. 누구도 잠들지 못해. 얼레리 꿀레리. 뭐 한 번 더 얘기하고요. 당신조차도 뭐 even you 모르겠죠?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my secret 뭐 이런 거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safe 라는 표현이 사용될 건데 맞나요? safe 사용되는 거 맞나요? 네. 그렇죠. 그러면 뭐 safe는 어떤 시니까 앞에 뭐 붙여서 어떻다 만들었겠네요. 어떤은 어떻다 만들었을 거고요. 그 다음은 뭐 알지 못할 것이네. 미안. 뭐 다 알고 있었죠? 됐습니까? 무슨 시제? 언제 못 알게 돼? 미래에 못 알죠. 그렇죠. 버르장머리 그거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언제란 질문에 대한 대답도 아니고 마냥라면도 아닌데. 네. 됐습니까? 여기 버르장머리 없다고 너 왜 버르장머리 없이 여기 왜 있어?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좀 마냥라면도 아니고 언제란 질문에 대한 대답도 아닌데요? 이러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대충 언제쯤 됐을 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동이 틀 무렵에 나는 이길 거야. 내가 이길 거야. 내가 이긴다는 얘기는 이제 투란도트가 죽게 될 거란 얘기죠. 그렇죠. 투란도트 나와 결혼하게 될 거란 얘기죠. 됐습니까? 뭐 이것도 치컨 입고 나서 투란도트는 이제 이름을 못 알아서 죽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파악하고 있으면 안 돼. 그래도 의외로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결혼하게 될 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도 왕자 이름은 칼라프인 거 보니까 뭐 어디서 온 왕자인 것 같아 아무래도 이거. 칼라프라는 이름을 쓸만한 프랑스 왕자가 칼라프일 것 같다. 아랍 쪽이겠죠. 아~ 뭐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압둘 뭐 칼라프 뭐 이런 거 아랍 쪽이잖아요. 압둘. 속이 무어였구만. 헤이. 뭐 내용상. 뭐 중동 아랍 쪽 아랍이 중동인데 다 아시아 대륙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실크로드, 우리나라에서 거꾸로 가면 뭐 우리나라에서 중국 가서 중국에서 아랍에서 아랍으로 유럽 쪽으로 이렇게 갔잖아요. 아. 다 연결돼 있으니까. 됐습니까? 근데 중간에 이제 워낙 높은 산도 있고 네팔, 히말라야산 건너가기 힘들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하늘에서 보면 인공위성으로 사진 찍어서 보면 이제 다 연결돼 있어. 근데도 교류가 별로 없었죠. 중간에 사막도 있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아랍권 같은 경우에 중개무역으로 돈 많이 벌었어요. 그렇죠. 중간에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그래서 뭐 그 하여튼 풍요로 그리고 옛날에는 그렇게 사막이 많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숲도 우거지고 옛날 뭐 이집트 같은 동네 뭐 벽화 같은 걸 봐도 거기에 뭐 온갖 동물들이 많이 살았었어요. 그 다음 문장은 이제 뭐 끝날 때가 다 돼가네요. 공주가 알아낼 수 있을까? 저 무엇을 그의 이름을 칼라프의 이름을 언제? 제 시간에 라는 표현 어떻게 하죠? In time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뭐 can she 알아내다가 뭐죠? Find out.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can she 해도 되는데 can이 능력이니까 그거 can 대신 쓸 수 있는 건 be able to를 써도 되겠죠. 그렇습니까? 뭐 그런 표현도 가능하고요. 오페라를 자 이거 뭐하기 제안하는 거죠? 네. 우리 같이 보면서 알아보자 라고 하고 있죠. 네. 같이 뭐뭐 하자인데 마침표로 끝났으니까 뭐 명령문으로 하면 되겠죠? 우리 놀자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장들을 한번 볼까요? 꽤 길게 지나온 것 같은데 뭐 여기서부터인가? 아 여기서부터네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을 찾아내야만 한다. 투란도트 find the answer 해야 되고요. find the answer 그 다음에 언제란 질문이니까 before dawn. 그렇죠. before dawn 하면 되겠죠. before dawn 됐습니까? 동트기 전까지 before dawn 새벽이 되기 전까지 뭐 이런 뜻이고요. before dawn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니까 but 그렇죠. 그래 이제 뭐 이거 원급 표현이니까 his Weather is as difficult as hers. 이거 아까 얘기했던 그거죠? 네. as 없으면 틀린다 했어요. as her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hers는 뭐 대신 왔다? her riddle. 그렇죠. her riddle 대신 왔죠. Toronto must find the answer before dawn, but his riddle is as difficult as hard as hers.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 문장 다 복귀할 수 있겠죠? 네. 됐습니까? She has to find the answer 해도 되고요. Must find the answer before dawn is because, but 다음 문장은 이제 뭐 어려우니까 이제 투란도트가 이제 애들 달달 볶는 뭐 이런 내용으로 이어지지 않나요? 좋습니다. 오케이. 자 고등학교 영어는 이런 게 돼야 된다 그랬어. 이 문장을 보고 이런 내용 나왔으니까 다음엔 당연히 이 내용이 나와야지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영어가 아니고 국어라고 했어요. 됐습니까? 이제 달달 볶는 거죠. 뭐 말하다가 많은데요. 뭐 이런 상황에 쓸 수 있는 것은 say도 써도 되고요. 뭐 speak를 써도 상관없겠네요. 근데 ted은 조금 어색해 보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she says to everyone. 그 누구도 잠들 수 없을 것이 미래 시제죠. 네. 그래서 또 부정주어 사용합니다. Will go to sleep until someone 여기 동사가 이제 중요하죠. Until someone finds his finds out his na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그 누구도 자러 못 갈 거야는 주절이기 때문에 will 넣어야 될 상황입니다. 네. will 넣었어요. 근데 여기는 왜 someone will find가 아니냐 하면 이거 뭐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until when 시간의 부사절입니다. 아까 전에 before we begin 할 때 before we will begin 하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은 문법이에요. 네. So until someone finds out his name 누군가의 이름 알기까지 아무도 알아갈 수 없다. 진상이네. 됐습니까? 결혼할 수 있어도 안 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이제 뭐 하면서 이제 좀 뭐 성질머리를 고친 거라고 할까요? 이런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투라노트의 성질머리를 고칠 겸 뭐 이런 수수께끼를 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투란도트는 뭘 깨달았을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세상에 있다 라는 걸 깨달았게 됐겠죠. 그동안 지 마음대로 다 했잖아. 그렇죠? 막 사람까지 막 죽여가면서. 됐습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이제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도 있구나. 내가 아무리 거대한 대제국의 공주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게 되었겠죠 뭐.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문장은 칼라프가 헤헤 모를 걸 뭐 이런 내용 아닌가요? 오케이, 뭐 이런 내용이라고요? She says to everyone, no one will go to sleep. Until someone finds out his name. 예, 그래서 노래 부르는 거죠. 노래를 부르는 게 이제 노래 내용이 헤헤 내 이름 아무도 모를 걸 너도 모를 걸 난 이길 걸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뭐 and the 뭐 the prince then sings the most famous aria 하면 되죠. The most famous aria Bob the opera. 그렇죠. 좋습니까? 여기에 선생님 이거 단수인데 왜 in 아니고 of입니까에 대한 대답을 했어. Of all the arias in the whole opera가 생략된 거예요. 네. 모든 아리아들 중에서란 말이 생략됐어. 선생님 in 구미라더니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러지 마세요. 좋습니까? 여기는 of입니다. The most famous aria of all the arias in the whole opera. 네, 뭐 레슨도로 뭐 하겠죠. The prince then sings the most famous aria of the whole opera, Nessun Dorma. 그래서 then은 당연히 뭐로 바꿀 수 있겠다. At the time. 그렇죠, at the time이죠. 됐습니까? 그 순간. 됐습니까? Nessun Dorma라는 노래를 부른다. 됐습니까? 그 누구나 no one will go to sleep until someone finds out his name. 약간 히스테릭한 목소리겠죠. 됐습니까? 좀 히스테릭 했습니까? 이 정도면? 아, 또 할까요? 좀 더 강하게? 아니요. 아, 참을까요? 알겠습니다. 좀 연기력 좀 늘리려고 그랬더니 막네요. No one go to sleep! Until someone finds out his name! 늘겠죠. 네. 됐습니까? 커피까지 울리네요. 저 뭐하는데? 모르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짜증냅니다. 노래 내용이 나오죠.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거 무슨 의미한다? It means no one sleeps.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넷순이고 이게 도어마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it은 뭐 대신 왔는지 당연히 묻겠죠? 물어봤어요. 넷순 도어마. 됐습니까? 여기 대 생략됐다는 거. 완벽한 문장이니까. 그래서 노래... 그렇죠? No one sleeps. 모르겠죠. 맞습니까? No one sleeps. No one. No one은 단수 취급하죠. 됐습니까? No one sleeps. 한 번 더 얘기하고 너조차도 라는 얘기 나오죠. 그래서 뭐 No one sleeps. Even you. Not even you, Tom. Not even you, princess. No one sleeps. Not even you, princess. 오케이, 그 다음에는 내가 이길 거야 뭐가 나오나요? 내 비밀참 My secret is safe 얘기하죠. My secret is safe. My secret에다가 밑줄 꺼놓고 뭐냐고 물어보면 His name이죠. 그렇습니까? 네. 정확하게는 What his name is죠. What his name is safe.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라 는 것이죠. What his name is safe. 네. My secret은 간접의문으로 해야 되니까 그의 이름이 무엇이니가 안전합니까?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라는 것이 안전합니까?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가 안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What is his name이 아니고 What his name is safe. 됐습니까? 네.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안전하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뭐 미래 시제니까 no one will find out know my name. No one will find out my name. No one will know my name. 뭐 이렇게 됐고요. 부정주어고요. No one 아무도 모를 거야. 모를 거야. 그리고 다음 문장은 뭐냐? 동이 틀 무렵. 그렇죠. 이거 얘기해 통째로 in the morning부터 시작했죠.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at night, at dawn. I will win. I will win. At dawn, I will win. I will win.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계속 다음 문장은 뭐? The princess name.
The prince's apostrophe s name is Kala. 하면 되겠죠. The prince라고 읽으면 됩니다. 스스 하지 않기 때문에. The prince's name is Clough. The prince's name is Clough.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Can she find out? 뭐 이거죠. Can she learn? Will she learn? 했네요. Will she learn? Will she learn? Learn을 배우다라고만 이제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Learn 대신 쓸 수 있는 게 Find out인 거죠. 됐습니까? Will the princess learn his name in time? Will the princess learn his name in time? 됐습니까? Will she learn his name in time?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 한번 보면서 한번 볼까? 알아내는지 알아내겠어? 못 알아내겠어? 못 알아내죠. 만약에 알아내고 이제 딱 죽고 끝났어. 와우, 오페라 끝 끝내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진 않겠죠. 네. 됐습니까? 뭐 쓸데없는 거 물어보고 있어. 제안하고 있어. Let's watch and no and find out 이러네요. Let's watch it and find out. Let's watch the opera and find out. 이렇게 하면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C마크스에서는 뭐가 나왔느냐. 여기 아닌데 자꾸 예를 여네. 자, 그래서 트란도트가 이제 역제안 받았죠. 네. So, if you answer incorrectly, you will have to marry me.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발등에 불 떨어져서 트란도트 must find the answer. Before dawn. 됐습니까? 해 뜨기 전까지. Before sunrise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순조롭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올 건 둘 중에 당연히 But his riddle is as difficult as hers. 이거 시험 문제 분명히 나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헐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했습니다. 뭐 외에도 뭐 hard 같은 것도 있는 건 아시죠? His riddle is as hard as hers. 그래서 the answer는 뭐? The answer는 his riddle's answer. His name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트란도트 must find out his name. 그렇습니까? 알아내야만 한다. 그 다음에 hers는 뭐 대신 왔다? his riddle이었으니까 아까는 이거는 당연히 뭐 her riddle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her riddle 대신 올 수 있는 게 와야지. 그러니까 her는 안 된다는 거. 이 문제 이상하고요. must find the answer if done. but his riddle is as hard as hers. 그래서 아무도 못 살 거야! 뭐 이런 얘기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뭐 할 때까지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버르장머리 이런 얘기 했던 거. 그래서 she부터 가볼까요? Says to everyone, no one will go to sleep until someone finds out his name. 됐습니까? She says to everyone, no one will go to sleep until someone finds out his name. 됐습니까? 여기서 조금 고칠 거는 뭐를 좀에 고칠 거냐 하면은 여기에 goes냐 will go냐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긴 주절이야 주절. 네. 됐습니까? 그 누구도 나로 못 갈 것이다 할 때 미래 시제 써야 돼. 됐습니까? 근데 여기는 언제까지 못 자는데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만약에 트란도트가 이렇게만 얘기했어. No one will go to sleep. 그랬어. 아무도 나로 못 갈 거다. 이렇게만 얘기했어. 그러면 누가 뭐라고 묻겠어. Until when will we? When we go to sleep 이라고 묻겠죠. 언제까지 못 자는데요? 저놈의 목을 쳐라! 이랬겠죠. 됐습니까? 언제까지? 누군가가 알아낼 때까지. 그의 이름을 알아낼 때까지니까. 여기는 when에 대한 대답은 여기서부터 until someone finds 해야 되죠. 그럼 여긴 주절이기 때문에 여기 will 써야 돼요. 그렇습니까? 여기처럼 똑같은 형태로 할까? 뭐 여기다 뭐 쓰겠어요? 이거 쓰겠죠. 됐습니까? No one은 단수 취급해야 되는데 미래야. 이거 얘가 답이죠. No one will go to sleep until 붙었어. 시간에 부사들렸어. 그러니까 여기는 현재 시제. Finds out his name.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왕자가 이제 더 프린스가 뭐야? 더 프린스가 이제 그 순간이니까 then이고 그 다음에 at that moment 그 순간 뭐 한다? 안만 길어봤자 he가 하는 행동이니까 sings the
famous aria of the whole opera Nessun Dorma. 됐습니까? 이제 이거 뭐가 생략되는지 알려줬으니까 그거 해도 되겠죠? 그쵸? 아니 이거 됐습니까? of all the arias in the whole opera 모든 아리아들 중에서 of all the arias가 생각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는 여기 오지 않는다. of the whole opera Nessun Dorma. 오케이, 이걸 안 써놨네. 밑줄 맞춰놨네. 그래서 이시 뭐 한다? 뭐야? 이시 뭐 한다? 이시 means 한다. 생각된 말? 네. That no one sleeps. 누구도 자지 못한다. 그래서 이는 Nessun Dorma 대신 맞죠? 됐습니까? 아까 했던 Nessun Dorma means no one sleeps. 오케이, 아무도 못 자. No one sleeps. Not even you. You는 Turandot이죠? Turandot. No one sleeps, not even Turandot, princess. My secret is 어떤 상태? Safe한 상태. My secret은 what? What is name? His name is까지 가야죠.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What his name is safe. 아 미안합니다. 어, my secret인데. What my name is. 내 이름이 뭔지라는 거. What my name is safe. 그래서 누구도 모르게 될 거야. No one will know my name. 이거 보리장보리 없이 또 하면 안 돼. 어, 이거 계속 봤을 때마다 여러분들 이거 계속 했잖아. 그렇습니까? 여기는 이거 아니야. 뭐 조건도 아니고요. 시간의 부사절도 아닌데 주절입니다. 그래서 언제가 되면 내가 이걸 해? At dawn. I will win. I will win. 왕자의 이름이니까 The princess name is Calab. 뭐 칼리프 해야 되고요. Will the princess learn his name in time? 그래서 learn은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find out. Will she find out his name in time? learn은 꼭 배우다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우리 보면서 한번 알아봅시다. Watch the opera and find out. Let's 뒤에 동사 원형이 제안하는 거죠. Shall we watch the opera and find out? 하면 물음표 거고요. 동미도 열심히 하고 지금 사진을 보내주고 있네. 이렇게 하면서 본문이 끝이 났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에 뭐 짜잘부레한 것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뭐 초록색으로 돼 있는 것들 뭐 제가 설명했던 것들 비슷한 것들 나와 있을 거예요. 더 최상급 더 최상급은 더를 좋아한다. 그 다음에 뭐 여기에 in이 사용된 이유 똑같이 설명하고 있죠. 어디 어디에서 in the world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be going to perform 그래서 계획 얘기하는 시제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쉼표 여기 쉼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동격이다. We are going to perform Giacomo Puccini's opera Turandot. 뭐인 뭐 Giacomo Puccini의 오페라인 Turandot를 perform할 계획이다. Be going to perform. Unlike가 아니고 Like many other famous opera에 대한 전반적인 팩트를 알려주는 거. 오케이. 그래서 대부분 저 오페라는 다 어느 나라어로 돼 있다? 이탈리안으로 돼 있는데 왜요? 16세기 이탈리아에서 오페라가 시작됐으니까 라는 거. Like many other famous operas, Turandot is in Italian. 요 표현 통째로. Because opera started. 아까는 현재 팩트니까 그 다음에 과거에 있었던 팩트. 과거 팩트니까 시제 과거. Started. 시작되었다. 웨어에 대한 대답인데 나라니까 in Italy. 그 다음에 뭐 시간에 대한 얘기인데 넓은 16세기라는 100년 단위의 넓은 시간과 또 똑같이 in 쓴다는 거.
in the 16th century. 16세기에 in the 16th century. 그 다음에 여기에 뭐 Turandot is Italy 하면 안 된다는 거. 여기에 Italian 와야 되는 거. Italia어라는 의미의 단어가 와야 되니까. 그럼 여기는 Italian이 못 온 이유. 뭐 이탈리아에서가 와야 되니까. So, Italian 있을 자리에 Italian 있고 Italy 있을 자리에 Italy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before가 뭐뭐 하기 전에 통째로니까 여기에 will 넣으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시간의 접속사입니다. before, after, when 이런 것들. 뭐뭐 할 때,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한 다음에, 뭐뭐 할 때까지, until, when, after, before, until 이런 것들. 시간의 부사절의 보르장머리. 됐습니까? will begin 하면 절대로 안 된다. before we will begin이 아니고 we will begin, I wanted to tell you. The storyline of 뭐뭐의 뭐 할 때 오페라 투란도트의 줄거리 할 때 뒤로 간다는 거. The storyline of The window of the house 하듯이 The window of the house 하듯이 그 집의 창문 The window of the house the door of the house 하듯이 The storyline of the 오페라 투란도트 You will appreciate The Opera Turandot better. 그 다음에 뭐 여기에 will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시제가 미래를 나타낸다. If you know 해야지. If you will know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자꾸 그걸로 기억하는 친구도 있어. 안 돼. Appreciate의 중요한 의미였고요. 감상하다. 진가를 알아보다 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거. 감사하다가 아니고. 동격 한 번도 나온 문장. Turandot, a Chinese princess, is a woman of great beauty. 뭐, of plus 주상 명사 이렇게 되는데 뭐 beauty가 셀 수 없는 명사잖아요. 네. 그렇죠? 미란 뜻이죠. 미. 그래서 이 친구 같은 표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she로 처리해서 she is a greatly beautiful woman이다라는 얘기. She is a greatly beautiful woman. She is a woman of great beauty, but she is as cold as ice. 원급 비교. 뭐뭐만큼 뭐뭐한. 벌처럼 바쁜. 뭐 이런 거 할 때 했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깃털처럼 가벼운. 여우처럼 슬라이한. As sly as a fox. 맞죠? 교활한. 약삭발은. As sly as a fox. As diligent as an ox. 그쵸? 딜리전트 뭐였더라? 능력이 부지런한 As lazy as m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s 뭐, 그 다음에 any에 대한 얘기 했습니다. 라도 관계사 any prince who wants to want의 형태가 wants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Mary는 Mary with 하지 않는다는 얘기 읽어 집어넣으면 안 된다. Mary with me가 아니고 Mary me. 여기까지가 안만 길어봤자 he라는 거. 어떤 사람, 어떤 왕자라도, 어떤 왕자라도 who wants to marry Turandot. Turandot와 wants to marry 하는 어떤 왕자라도 must answer three riddles. If he will fail 하면 안 된다는 얘기. If he fails to answer the riddles가 생겼다. 여기에 fail도 want 종족이라는 거. 여기다가 대답하는 것을 실패한다면 붙이고 싶으면 if he fails answering이 아니고 if he fails to answer if he fails to answer he must be dead he must be killed he must die 뭐 죽다라는 표현으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얘기를 뭐 드렸고요 dead라는 형용사에다 be 붙이면 죽는다니까 he must be dead he must be killed he must die 그 다음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이라고 했는데 ever 때문에 경험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대답해본 경험이 없다. 시집 가본 경험도 없는 거죠.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동사가 이렇게 길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나는 무슨 시제인데? 현재 완료 시제인데? can도 넣고 싶었어. be able to. 됐습니까? 그래서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동사 형태, 동사 덩어리. 통째로 익혀주시기 바라고요.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다음은 the three riddles 대신 왔다는 거.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the three riddles. 그 다음에 이제 칼라프의 등장이죠. Caliph. Caliph.
One day, a brave prince named 를 붙일 수 있겠죠. A brave prince naming이야, named야. 그렇죠. 여기다 쉼표하고 named Caliph 넣을 수 있겠죠. 이름 붙여지. 이름이 Caliph였던 용감한 왕자. 이런 식으로 하고 싶으면 A brave prince 쉼표 named Caliph falls in love with her at first sight. 통째로 외워야 될 것들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Fall in love with at first sight.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과정 생략 됐습니까? 그래서 해냈어! 결혼하면 되겠네! 근데 일이 그렇게 순조롭게 가던 거야? 아니죠. He becomes the first man to answer all three riddles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바꿔 쓸 수 있는 건 who 해놓고 이제 answered 할 건지 answers 해야 되는지 쭉 살펴보려고 그러면 누구 쳐다보면 돼? 얘 쳐다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S 어디 갔어? who answers, that answers all three riddles. 이 부분 to answer 대신에 who나 또는 that answers, s는 꼭 붙이세요.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오는 동사의 형태 조심해야죠. 이것도 혹시 얘기 안 해줬나요? 수업 시간에? 안 나갔습니까?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제 쓸데없이 선생님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애들이 쟤 봐봐 겁나 잘난 척해 막 이렇게 반응하죠. 그쵸? 됐습니까? 네, 뭐 그런 욕 좀 먹어도 하는 게 공부에 도움은 되지 않을까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탈리아 쓸 때 제발 소문자로 쓰지 마세요. 지우개 누가 빡빡 지우고 있네요. 이탈리안 다음에 수수께끼는 뭐였더라? 미드 퍼즐도 된다 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Turandot is in Italian 할 때 나왔죠. Turandot는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다. 3 Riddles 하면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기 Century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뭐 Like many other famous operas Turandot is in Italian because operas started 16th century 라는 문장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공연하는 perform 됐습니까? 연극은 뭐였대요? 연극 play 그러니까 퍼포먼스는 공연. 그러니까 플레이를 가지고 실제 시행하는 걸 퍼포먼스라는 거 하는 거죠. 플레이를 가지고 연습을 해가지고 실제로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행위를 퍼포먼스라고 하는 거죠. 스토리라인은 줄거리, 메리는 그렇죠. 어이구 잘 하고 있네요. 모모와 결혼하다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윈 넣지 말라고. 네, 브레이브는 어떤 용감한. Fall in love, 사랑에 빠지다. 누구누구와 하고 싶으면 전체다 뭐 with. 그러니까 Mary는 with 넣으면 안되지만 Fall in love는 with을 넣어야지 누구누구와 사랑에 빠지다 합니다. with을 써야지 누구누구와 사랑에 빠지다. 오케이. 이 however 앞문장 11번 문장의 내용이 뭐였더라? He becomes 죠. He becomes the 그렇죠. The first man to answer all three riddles 라는 문장이죠. 그러면 당연히 결혼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그래서 여기에 이걸 보고 이제 이런 걸 보고 이제 연결사 또는 접속 부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통째로 빼가지고 이 문장에 어디 가면 좋겠니라는 유형의 문제라든지 됐습니까? 아니면 뭐 이거 however를 빼놓고 여기다가 a 뭐 저 앞에다가 b c d 해갖고 a b c d e 중에 however 어디 들어가면 좋겠니 라는 이런 문제 많이 출제됩니다. 됐습니까? however 위치와 이 문장 자체의 위치를 꼭 알아두세요. however의 위치 플러스 문장 자체의 위치. 그러니까 이거는 앞문장 뒷문장을 보면 됩니다. 앞문장에서 대답한 첫 번째 사람이 됐다 했죠? 네. 근데 뒷문장은 그 대답한 왕자가 뭐에 지나지 않는다? 낯선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문장 사이에 당연히 결혼하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가 오는 게 당연한 거죠. 됐습니까? 네.
He is nothing more than a stranger. 뭐 nothing more than just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겠죠. He is just a stranger to her, to Trandot. Calaf is just a stranger to, Trandot. Calaf then gives Trandot a riddle of his own. 이거 a woman of great beauty 하고 똑같은 어순. A riddle of his own, 자신만의 수수께끼. 그 다음에 여기다 뭐 밑줄 쳐놓고 내용이 뭐니 하면 이거 해석해서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름이 무엇인지, 칼라프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게 둘이 같은 거, 같은 거 어떻게 보면 동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He asks her, what is my name? 내 이름 뭐게?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he has, 덧붙였다. 조건을 덧붙이기 때문에 as죠. If you answer correctly, I will die. I will agree to die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에 이제 또 여기에다가 지금 이 설명은 여기에 will 넣으면 안 되는 이유를 또 얘기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여기는 당연히 will 그러면 또 여기에 뭐 어디 will 넣으면 안 된다던데 여기 will을 보고 막 시비 막 겁니다. 그러지 말라 그랬어. 나는 뭐 죽는 것에 동의할 want 종족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die가 다른 형태로 목적으로 올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네. 어그리는 want 종족. fail도 그렇고 want하고 fail하고 가만 보니까 to도만 좋아하는 동사가 몇 개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want, fail, agree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to 부정사만을 목적어 이 형태만 목적으로 가질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if you will answer 하면 안 된다겠고요. if you answer incorrectly you will have to marry me. 그러니까 wrong name을 만약에 나한테 얘기를 알려준다면 말이죠. 그렇죠? incorrect name을 얘기하게 된다면 말이죠. 어떤 name? incorrect name. 그렇죠. incorrect name. 그러니까 어떨 때 부사가 와야 되고 어떨 때 ly 붙인 게 와야 되고 어떨 때 안 오면 안 된다든지. 됐습니까? 네. 형태에 대해서 주의 드렸고요. 뭐 그다음에 미래 의무 이렇게 했습니다. 결혼해야만 할 것이다. you will have to marry me. 미래의 의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 인이 붙어서 반대말 되는 경우들 뭐 이런 것들. 나중에 뭐 단어 시험 나오면 워낙 많으니까. 오케이. 뭐 able, unable이죠. able의 반대말은 unable. un 붙이는 경우, un 붙이는 경우, 뭐 in 붙이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휘력을 늘려야 할 때가 슬슬 다가오고 있고요. 그래서 트란도트가 이제 막 이제 그 뭐야 좀 어려운 상황이죠. 뭐 답을 찾아야만 됩니다. Must find out 해도 됩니다. Must find out the answer, find the answer before dawn 새벽이 되기 전까지. But his riddle 원급 비교 as 나옵니다. As hard as 그러니까 여기에 her riddles 야 riddles네요. 그렇죠. 이게 맞죠. 그러니까 오케이. 세 개 냈으니까 정확 엄밀하게 얘기하면 her riddles 해야 되는 게 맞죠. 얘는 한 개 냈어. 그렇죠. 얘는 여러 개 냈죠. 세 개 냈죠. 뭐 어쨌든 절대로 여기 her 오면 안 된다는 거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네. She says to everyone, no one will go to. 여기 시비 걸지 마세요. 네. 됐습니까? 못 잘 것이다 합니다. 못 자러 갈 것이다. No one will go to.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until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버르장머리 없이 will find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 한 겁니다. until someone finds out his name. 네. The prince at that moment sings the most famous aria of the whole opera. 니산도르마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오브의 그 둘 중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왜 오페라 즈가 아니냐. 오페라 둘 중 지금 아리아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아리아하고 아리아 그러니까 이걸 구별합시다. 송즈. 그러니까 송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송. 어디에 되어 있는 송은 뭐라고 부른다? 오페라 안에 있는 송은 송이 아니고 뭐다? 아리아인데 송즈가 생겼던 거죠. 오브 올 아리아즈 인 더 홀 오페라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 오페라에 있는 모든 아리아들 중에서 of all arias in the whole opera. 여기 원래 더를 넣어야 되는데 했나봐요.
그다음에 lesson to my means that no one sleeps. 완벽한 문장 겉 만드는 대신 생략됐다는 얘기 하고 있고요. 목적어로 사용될 때 생략할 수 있고요. No one sleeps, no one sleeps, not even you, Jesus. 이런 거, 이런 노래인가? 설마 그렇게 못 부르지 않겠죠? What my name is safe. 내 이름이 무엇인지라 는 것. What my name is safe. 내 이름이 무엇인가? What my name is safe. No, will know my name. Will 시비 걸지 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그냥 독립해 있는 하나의 그냥 문장입니다. 알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통째로 알아들었고, I will win, I will win. 이것도 마찬가지. Will이 들어있는 시비 걸지 마시고요. His name is, the prince's name is Caliph. Will she learn his name in time? In time. 뭐, at first sight. 이런 건 통째로 외워야 될 거 있죠. No one, 통째로 외워야 될 것 중에 좀 긴 게,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라는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them, 그것들에 대답 못 해왔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let's watch 제안하는 표현 let's 뒤에 동사원형 또 여기 end하고 find out time 사이에는 뭐 let's가 생략됐으니까 계속해서 동사원형 와야 되겠죠. let's 동사 end 동사 하고 있죠. let's 동사원형 end 동사원형 let's watch the opera and let's find out. 자 여기에 알아봅시다 했는데 무엇을 알아봅시다죠? 우리말로 무엇 우리 한번 오페라 보면서 알아보자 그랬잖아. 근데 네. 뭘 알아보단 말이야. 무엇을 그 이름을 그렇죠. 네. 제시간에 그의 왕자의 이름을 알아내는지 아닌지라는 것을 알아봅시다죠. 네. 여기 예고편 나온 거야 여러분들. 다음 해야 될 문법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if 귀찮으니까 예 she 할 거고 됐습니까? 그래서 if she will learn his name in time이 생략된 겁니다. 그리고 이 if는 만약라면이 아니고 인지 아닌지라 는 것이라고 그랬어. whether라 바꿔 쓸 수 있다 했죠. whether she will learn his name in time. 타임으로 보이죠? Whether she will learn his name in time을 알아봅시다. Let's find out if she will learn his name in time. 그의 이름을 제 시간에 알아내는지 아닌지라는 것.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if가 만약이란 뜻일 때는 조건의 부사절이지만 인지 아닌지라는 것일 때는 무슨 절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will 보고 시비 걸지 말란 말이에요. 어? if 뒤에 왜 will 있어가 아니고 만약 라면에 will 앉는 거라 그랬어. will 넣지 않는 거라 그랬어. if she will learn his name in time. 알아낼 수 있 것인지 아닌지라는 것을 알아보자.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총 똑같은 내용을 몇 번 수업해주고 있습니까? 세 번째. 다양한 방법으로 세 번 하고 있죠. 됐습니까? 네. 이 정도면 머리에 남겠지? 됐습니까? 그 누구도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 대답해 준 사람이 없다. No one,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됐습니까? 이런 건 얘가 아는 게 아니고 얘가 아는 거라 그랬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단순한 낯선 사람에 불과한 nothing more than a stranger. 이런 건 얘가 하는 거야. 됐습니까? 누가 더 부지런한가? 자, 그래서 얘는 돈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아리아고요. Secret. My secret is safe 할 때 나왔고요. Secret. 그 다음에 얘는 어떤 safe한 뭐 너무 빠른가요? 아니요. 뭐 다 있죠. whole 하면 전체, 통체, 전체의. 근데 얘 이로 시작하는 같은 말 어디서 봤을 텐데. Entire. 어이구 영영풀이 열심히 하셨네요. entire. entire도 이제 알아둬야 될 단어인데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네. 미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서로 상관없는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mean temperature. mean temperature. 평균 기온. 평균 기온. 그렇죠?
평균이란 뜻들. 중간의 mean. 됐습니까? 그 다음에 본문에 사용된 mean의 뜻은? 의미하다. 그렇죠. 의미하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뭐 my brother 하면 되겠네. 여기는 my sister 하면 되겠고 my brother 하면 되겠고 my sister 하면 되겠고 my brother is very mean. 그래서 왜 무례하다, 버릇없다, 짓궂다. 그렇습니까? 짓궂은 이런 뜻도 있죠. 네. 그렇습니까? 오케이. 초이 표정이 내 동생들 착한데 뭐 이런 표정이네요. 오케이. 오케이. 그렇습니까? 격하게 아니라 그러는데요. 오케이. 그 다음에 will she find out his name in time? 제때 말이죠. 제 시간에. 여기서 얘기하는 in time은 at dawn이 되기 전이죠. 네. 그렇습니까? before dawn이라면 되겠네요. find out, 알아내다. 근데 얘를, 얘 대신 얘랑 같은 뜻을 가진 말이 모두 있다. learn. learn도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했죠. 꼭 배우다라는 뜻이 있는 것만 아니고 알아내다. 알게 되다. 그래서 셀프 스터디 북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셀프 스터디? 내가 안 줬나? 뭐요? 뭐 이렇게 생긴 거 안 줬어요? 뭘 안 줬군요. 그렇게 이제 뭐 선물로 드립니다. 지금 줄까 나중에 줄까? 지금 주세요. 뒤에 있는 거예요? 예, 그거죠. 아, 이거 하얀 거예요? 언제까지 해요? 근데 뭐 수업하고 있을 때 육과 슬슬 나가겠죠. 네. 이거 틈틈이 하세요. 네. 까먹자니. 네. 조금씩 하세요. 그래서 다시 이제 6과 끝나고 나면 다시 5과로 올 거거든요. 네. 그때까지 안 돼 있으면 5과 하는데 얼마 걸려도 대충 이제 평범이 나오잖아. 네. 그래서 뭐 1주하고 좀 더 걸리니까 한 일 뭐 훔쳐가신다고요? 이거요. 독서실에 놔두게요. 아니에요. 너무 예쁘겠죠? 그렇다 칩시다. 수고도 했습니다. 네. 안녕히 될 것 같습니다.